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KBS와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탈북자로는 한국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해란 씨가 강연을 위해 시애틀을 방문했습니다. 이북 도민회가 주관하고 한미애국단체 연합소속 15개 단체가 후원한 이해란 박사 강연회가 성황리에 시애틀에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주최로 페더럴 웨이코엠 공개열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여러 한인사회단체장과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이 교민들께서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산가족이었어요. 이산가족이었기 때문에 저희 고모, 삼촌들이 다 미국 그 LA에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에 계시는 분들이 남이 아니고 지금 다 우리의 가족이자 우리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할 데도 없어요. 외부와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돼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에서 이렇게 북한에 드나드는 분들은 어떻게 돼서인지 계속 북한 정권의 편만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행이 제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북한의 인질 전략에 이렇게 기여하는 그러한 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행사의 총괄을 맡은 한미애국단체 이광술 회장은 한인들의 관심과 활발한 참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산하에 15개 단체가 있는데 가장 그 탈북자 1호이신 우리 이해란 박사님의 그 간증이랄까 강연은 참 정말 탈북자 강연 중에서 뭐 최고의 강연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대 대통령의 포상까지 받을 정도로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박사까지 받은 이런 유명한 분들을 모시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50명 규모를 생각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해서 공개월을 택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 이 박사는 이광술 회장의 소개 후 무대로 나와 미국 청년 원비어 사망과 북한 해방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힘찬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해란 박사는 탈북자로서는 한국에서 첫 번째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명지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를 오가며 참담한 북한 주민의 실상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왕성히 활동하고 있습니다.